여왕벌은 아이 낳고 집에만 있다. 일벌은 집에 있는 여왕벌을 위해 기쁘게 일한다. 여왕벌의 가치는 집에 있는 것이다. 집에서 일벌들이 일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왕벌은 일벌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일벌은 기쁨으로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 여왕벌이 그 벌집이 없으면 그 벌집에 있는 모든 벌들은 사라집니다. 여왕벌이 벌집에 있으면 벌들은 그 여왕벌을 중심으로 그 벌집에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한 마리 여왕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벌집에 벌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 말입니다. 여왕벌은 그 좀 일반 일벌보다 크죠. 그렇고 일반 일벌들이 좀 날렵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벌들에서 여왕벌만 암컷이고 다 수컷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왕벌은 이제 벌집에 있고 일벌들은 밖으로 나가서 꿀벌을 따가 벌들이 모든 꽃을 돌아다니면서 꽃의 그 꿀을 따오는 것입니다. 꿀을 따오는 그 일벌들이 그 여왕벌을 위한 그 충성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벌들 일을 합니다. 일벌들 유전자 속에는 여왕벌이 있을 것이고 또 유전자 속에는 여왕벌이 낳은 그 어린 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벌의 유전자 속에는 꾸준히 일벌들을 사랑해주고 일벌들에게 좋은 신호를 줘서 일벌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여왕벌은 그 벌집 안에서 많은 신호음을 발설할 겁니다. 그 신호음을 발설함을 들으면 일벌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신호음이 그거 아닐까요? 나는 너희들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렇지 않을까요? 일벌들은 지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벌꿀을 가져오고 그 벌꿀이 제겨져 있어 겨울에 꽃이 없을 때도 충분히 벌들의 가족이 먹고 삶을 수 있는 벌꿀이 쌓이게 됩니다. 여왕벌이 나가서 그 꿀을 따는 것보다 안에서 그 일벌들을 사랑해주고 일벌들 용기를 주고 기분 좋게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왕벌의 가치는 일벌들의 하는 것에 몇백 값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왕벌은 그만큼 벌들 사이에서 구심점이니까요. 여왕벌은 아이를 낳고 집에만 있다. 일벌은 집에 있는 여왕벌을 위해 기쁘게 일한다. 여왕벌의 가치는 집에 있는 것이다. 집에서 일벌들이 일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왕벌은 일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일벌들은 기쁨으로 밖에서 열심히 일한다. 감사합니다.